네, 다음 소식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, 그리고 신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.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위임됐습니다. 정경윤 기자입니다.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CNS 부사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입니다.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비서실장일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, 또 한국판 뉴딜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. 현안들을 잘 정리를 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또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앞선 수석들과 달리 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는데, 당시 바로 위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습니다. 현 정부에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.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신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.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.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,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